바가지 요금이라고 불리는 비싼 가격이 사실은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파는 사람이 우위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불법이다 해서 단속을 한다.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가격이 명확하게 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시 요금을 보면 택시 요금이 일정 액수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받으려고 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레비뉴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몰리면 가격을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가격을 낮춰서 많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경영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는 그런 불법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보면 맞긴 한데, 우리가 또 통신요금 비싸다 하면은 또뭐 개입해서 내리기도 하고, 또 아파트도 뭐 원가 공개해라, 반값 해라 하고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좀 어떻게 작동 안 해요? 그렇죠. 이게 공공재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써야 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가격이 과도하게 높으면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할수 있을 텐데 이런 관광지에서에 대한 물가가 과연 이게 공공재의 성격을 띠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순한 서비스까지 국가가 개입하거나 아니면 그 가격을 법으로 정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과도한 일정 수준의 그런 높은 가격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더라도 과도한 가격, 두세 배, 그거보다 더 많은 가격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도 딱 보면 여기 이제 해외 관광하고 바로 지금 경쟁을 하기 때문에도 나서신 것 같아요. 근데 지자체들이 이렇게 나서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이게 지역 주민의 또 지역 상인의 어떻게 보면은 저 유지들이고 뻔히 아는 처지에 단속이 쉽지도 않고 제 말이 틀렸나요? 네네, 맞습니다. 제주도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제주도가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지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제주도에 많이 몰리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항공료를 보면 제주도를 가는 항공료가 굉장히 쌌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나고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코로나19처럼 항공료도 싸지 않고요.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물가들도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또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경쟁이라는 팩터가 이제 더해진 거죠. 그래서 해외랑 경쟁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을 바가지 요금이나 가격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은 놔둘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꼭 제주가 아니라도 많은 지자체가 서로서로 경쟁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짧게 보면 그런 유권자들을 과도한 단속을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 지역에 세수도 올려주고요. 일자리도 좀 만들어주고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명하게 가격에 부담 없이 바가지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바가지 요금에 대한 대안이라는 게 사실은 정보 공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럼 또 비교 판단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합당한 대안들이 또 마련이 되면 나았긴 한데 그러나 대중에게는 처벌 이게 가장 와닿고 기사도 항상 옆에 바가지 넣으면 처벌 붙어 있습니다. 처벌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벌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주끼리 모여서 가격을 담합한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법명칭이 있는데요. 독점 거래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요. 식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격표를 잘안 보이는 곳에 놔두거나 그것들을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액의 약10% 정도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근데 담합이 우리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면 담합일 것 같은데 상윤회에서 모여서 번영회에서 우리 올여름에 서비스 잘하고 이 가격 위로는 받지 맙시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담합인가요? 일단은 가격을 올려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서비스를 잘하고 이 착한 가격으로 우리가 우리 관광객들한테 제공하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 정의에 의하면 단합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착한 단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처벌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안정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과태료도 1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내지 뭐 5차 정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영업 정지 혹은 영업 취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그런 처벌 조항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 듣고 보면 경고 계도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경고 계도까지 하는 게 맞나요? 진짜 찾아내서 그 과태료에 더해서 영업 정지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제 영업 정지까지 가는 거는 너무 가혹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벌백계로 정말 그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처벌도 해야 전반적인 그 관광 인프라라든가 관광 산업 자체가 바람직하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